안녕하세요. 심혜정입니다. 이번 20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에서 욕창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욕창은 저마다의 이유로 자신의 위치에서 꼼짝 못하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욕창은 몸의 일부가 움직이지 못해서 썩는 질병인데요. 사람은 죽음을 감지하는 순간, 자기 몸이 썩는 것을 느끼는 순간 되게 살려고 애쓰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욕창은 썩어가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되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강창식은 퇴직 공무원으로 수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부인 나길승과 제중동포 불법 체류자인 유수옥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수옥이 위장결혼을 하겠다고 일을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창식은 자신과 결혼하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모이게 됩니다. 가족회의는 점점 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점점 자신의 상처를 드러나게 됩니다. 욕창은 제목과는 역설적으로 되게 활기 넘치는,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기획하고 만들면서 되게 중점으로 생각했던 거는 인물들인데요. 인물의 심리나 행동들, 그러니까 캐릭터를 되게 구축하는 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주신 데는 배우분들의 열연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성과 악,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되게 공감하면서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인물들을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만들어주신 배우분들께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주국제영화제는 제가 영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매년 빠지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에 오면 저는 언제나 많은 감동 그리고 질투 그리고 많은 자극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텐데요. 더구나 첫 장편 욕창이 어쨌든 소개되어서 되게 이번 영화제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또 영화인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즐기고 돌아가고 싶습니다.